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동화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 섬서성 장안현 남쪽의 두릉지방에 위고라는 젊은이가 살았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일찍 장가를 들려고 했지만 스무 살이 넘도록 신부를 찾지 못하였지요. 위고는 아무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은 착한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런 여자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위고는 23살이 되는 해에 하북성 청하현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는 도중에 하남성 상구현 남쪽의 송성 남문 밖에 있는 여관에 들러 묵어가게 되었지요. 위고는 여관에서 풍채 좋은 농부를 만났어요. 농부는 위고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장가를 들었냐고 물었답니다. 23살인데 아직도 총각입니다. 좋은 신부감을 얻기가 정말 힘드네요. 위고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아하니 평범한 여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 젊은이는 지금 집안 좋고 인물 좋은 여자를 찾고 있지? 예,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럼 내가 젊은이를 위해서 중매를 써볼까? 청하연에 집안 좋고 돈 많은 번씨딸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나? 저야 뭐 소개해 주시면 좋지요. 좋아, 이왕 말이 나왔으니 내가 내일 당장 번씨집을 찾아가지. 젊은이는 일이 잘 되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네.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럼요. 제가 섭섭지 않게 한턱 크게 내겠습니다. 그래야지. 농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튿날 날이 밝자 농부는 불이 났게 번씨집을 찾아갔어요. 그는 번씨에게 아주 훌륭한 신랑감이 있다고 말하고 내일 아침에 선을 보기로 약속했답니다. 일이 잘 되어 내일 아침에 용흥사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다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위고는 좋은 신부감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몹시 흥분되어 자려고 누웠지만 눈만 말똥말똥하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위고는 마음이 급하였지요. 그래서 날이 밝기도 전에 여관에서 뛰쳐나와 용흥사로 갔답니다. 용흥사 입구 돌계단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은 달빛의 의지에 책을 읽고 있었지요. 모두가 잠든 꼭두 새벽인데 웬 노인이지? 위고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노인이 무슨 책을 읽는지 훔쳐보았지요. 그러나 처음 보는 글씨여서 그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답니다. 영감님, 한 가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책을 읽고 계시지요? 처음 보는 글씨여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군요.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어요. 알 수 없는 게 당연하지요. 이 책은 사람이 보는 책이 아니라서 이 세상 글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보는 책이 아니라면 어느 세상 책이지요? 놀라지 마시오. 이 책은 저승의 책이요. 예? 그럼 영감님은 저승에서 오셨나요? 하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나는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영감님은 무슨 일을 하시지요? 나는 이승 사람들의 혼인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마침 잘 되었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신부감을 찾아다녔는데 마땅한 색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관에서 만난 분이 소개하여 번씨 집안의 딸과 선을 보기로 했거든요. 제가 과연 그 여자와 맺어질 수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노인이 물었어요. 당신 이름이 무엇이고 고향이 어디인지 말해보시오. 예, 제 이름은 위고이고 고향은 두릉지방입니다. 어디 보자. 노인은 보고 있던 책을 뒤적였어요. 이 책은 누가 장가 들고 시집 가는지 자세히 기록한 혼보였지요. 여기 나와 있구먼. 젊은이는 그 여자와 맺어지지 못해요. 하늘에서 정한 짝은 따로 있군. 이제 겨우 세 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아이가 17살이 되어야 당신과 혼인하게 되어 있다오. 위고는 어이가 없었지요. 무려 14년 뒤에나 장가를 든다고요? 정말 기가 막히군요. 앞으로 14년이나 더 노총각으로 지내야 하다니. 당신의 운명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지. 이 책에 그대로 쓰여 있다오. 그럼 번씨 집안의 딸과 선을 본들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렇지. 맺어질 사이가 아니니 말일세. 노인 옆에는 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위고는 자루를 보고 물었지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요? 자루 안에는 빨간 비단 끈이 잔뜩 들어있어. 이것이 바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끈이지. 부부가 되어야 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 책에 기록한다오. 그리고는 밤에 몰래 찾아가 이 비단 끈으로 그들의 다리를 묶어 놓는다네. 그러면 아무리 원수 사이라 해도 부부가 될 수밖에 없다오. 영감님, 그럼 저와 제 신부가 될 아이도 비단 끈으로 다리를 묶어 놓으셨겠군요. 물론 그렇지. 제 신부가 될 아이는 어디에 있지요? 궁금한가? 송성시장에 채소를 파는 진씨 부인이 있다네. 그 진씨 부인의 3살짜리 딸아이가 바로 14년 뒤에 젊은이의 신부가 될 여자라오.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씨 부인이 송성시장에서 아이를 안고 채소를 팔고 있으니 나를 따라오시오. 그 여자아이를 보여줄 터이니. 미고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이미 약속한 일이니 여관에서 만난 농부가 오면 번씨 집안의 딸과 선을 볼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날이 훤히 밝아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위고는 할 수 없이 노인을 따라 송성시장으로 갔답니다. 아, 저기 오고 있군. 노인은 시장 쪽으로 뻗은 길을 걸어오는 부인과 여자아이를 가리키며 말하였어요. 위고는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살펴보았지요. 때에 절은 옷을 입은 부인이 꾀죄죄한 여자아이를 안고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부인은 한쪽 눈이 멀었으며 무척 늙어 보였어요. 딸아이도 엄마를 닮아 아주 못생긴 얼굴이었지요. 위고는 부인과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우라가 치밀었어요. 영감님, 저 못생긴 애꾸 부인의 어린 딸이 제 신부가 된다고요? 저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번듯한 가문의 자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과 제가 장차 부부가 된다고요? 사람 놀리지 마십시오. 위고가 이렇게 소리치자 노인은 달래듯이 말하였어요. 화를 내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저 여자아이는 틀림없이 젊은이와 결혼하오. 젊은이가 저 여자아이와 결혼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되고 자손들도 모두 훌륭하게 될 것이오. 그러니 운명을 어기지 말고 꼭 저 여자아이와 결혼하시오. 노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위고는 여관을 향해 걸어오며 생각에 잠겼지요. 아무리 14년 뒤라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해? 명문 집안의 딸과 결혼하려고 이제까지 결혼을 미뤄왔는데 정신 나간 늙은이의 헛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 내가 정말 그 여자아이와 결혼할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피해가면 되잖아. 위고는 여관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밤새도록 생각하였어요. 그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여자아이를 죽이는 것이야. 그러면 14년 뒤에 결혼하지 않아도 되잖아. 위고는 마침내 이렇게 결심하고 날이 밝자 여관 머슴을 방으로 불렀어요. 내 부탁을 들어주면 상금 1만 양을 주지. 송성 시장에 가면 채소를 파는 애꿎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3살짜리 딸아이를 죽여주게. 알겠습니다. 위고는 머슴과 함께 시장으로 갔답니다. 머슴의 품 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어요. 바로 저 아이야. 실수 없이 해치워야 해. 위고는 애꾸 부인의 품에 안긴 여자아이를 턱으로 가리키며 머슴에게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시장을 벗어나 여관으로 돌아왔지요. 잠시 뒤 머슴은 애꾸 부인에게 다가가 딸 아이를 칼로 찌르고 재빨리 달아났답니다. 워낙 걸음이 빨라 그는 잡히지 않았지요. 제대로 해치웠나? 머슴이 여관으로 돌아오자 위고가 물었어요. 칼을 휘두르긴 했는데 조금 빗나가 여자아이의 두 눈썹 사이를 찔렀습니다. 어찌됐든 위고가 머슴을 시켜 저지른 일이었지요. 위고는 머슴에게 수고비를 주고는 얼른 송성을 떠났답니다. 위고는 곧 이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장가를 들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는 사이 세월은 물같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위고는 상주자사 왕태를 모시는 관리가 되었답니다. 왕태는 위고를 아주 신임하였어요. 일을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이었지요. 왕태는 위고를 지켜보며 이런 생각을 하였답니다. 저만한 사람이라면 사위를 삼아도 되겠어. 왕태에게는 17살 된 수양딸이 있었어요. 그는 수양딸과 위고를 결혼시켰지요. 위고가 용흥사에서 노인을 만난 지 꼭 14년 만이었어요. 아내는 아름다웠지만 이상한 버릇이 있었답니다. 꼭 두 눈썹 사이에 꽃잎을 붙이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위고는 불현듯 14년 전의 일이 생각났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째서 두 눈썹 사이에 꽃잎을 붙이고 다니는지 물었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고 나서 대답하였어요. 3살 때의 일입니다. 저는 채소 장사를 하는 유모와 송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송성의 관리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오라버니들마저 전염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내가 시장에 나타나 저를 칼로 찌르고 달아났어요. 그때 두 눈썹 사이를 찔렸는데 흉터가 남아있어 꽃잎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자사님은 저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숙부입니다. 7년 전에 저를 수양딸로 삼으셔서 함께 살게 되었지요. 위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운명을 피해가려고 했지만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이렇게 노인이 말한 여자아이와 맺어질 줄이야. 위고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사람을 시켜 당신을 칼로 찌른 것은 바로 나였소. 위고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지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아내가 말하였지요. 정말 기이한 일이군요. 당신이나 나나 운명에 이끌려 이곳에 오고 결국 하늘이 정한 대로 부부가 되다니. 그 뒤 두 사람은 금실 좋은 부부로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고는 하남성 안문의 태수가 되었다고 한답니다. 위고의 결혼 이야기는 온 세상에 퍼졌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송성 사람들은 결혼시키기로 하늘이 정한 운명은 바꿀 수 없다며 위고가 묵었던 송성 여관을 정운점이라고 불렀답니다. 게으름뱅이의 무화과 나무. 옛날 어느 왕국에 지독하게 게으른 남자가 있었답니다. 이 남자는 이제까지 일다운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누워 열매가 입안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게으름뱅이는 집도 없었지요. 시냇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그가 밤낮 없이 지내는 곳이었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가 냇물로 떨어졌지요. 열매는 물 위에 둥둥 떠서 아래쪽으로 떠내려갔답니다. 냇물은 궁전 앞을 지나 강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런데 때마침 임금의 조카 딸이 시냇가에 나왔다가 떠내려오는 열매를 보았답니다. 어머나, 먹음직스러운 무화과 나무 열매네. 임금의 조카 딸은 열매를 건져내어 맛을 보았어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이 좋았지요.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처음이야. 나는 이 과일이 열린 무화과 나무 주인과 꼭 결혼을 할 것이야. 그러면 평생 맛있는 과일을 실컷 먹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임금의 조카 딸은 자신의 뜻을 임금에게 전하였어요. 그러자 임금은 무화과 나무의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하였지요. 여봐라,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 무화과 나무 주인들은 그 열매를 궁전으로 보내라고 하라. 임금의 명령에 따라 궁전 창고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무화과 나무 열매들이 쌓였답니다. 임금의 조카 딸은 그 열매들을 일일이 맛보았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먹은 그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는 맛이 덜하였지요. 임금은 열매를 보내지 않은 무화과 나무 주인이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게으름뱅이가 열매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임금의 조카 딸은 게으름뱅이를 찾아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서 먹어보았어요. 시냇가에서 먹었던 그 열매 맛이었지요. 그리하여 임금의 조카 딸은 무화과 나무 주인인 게으름뱅이와 결혼했답니다. 임금은 조카 딸의 신랑이 천하의 게으름뱅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카 딸에게는 돈 한 푼 주지 않고 궁전에서 쫓아버렸지요. 조카 딸은 게으름뱅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아도 매우 행복하였답니다. 맛 좋은 열매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몇 년 뒤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무화과 나무에 더 이상 열매가 열리지 않자 게으름뱅이의 아내가 알아 누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내의 병을 낫게 하려면 내가 일을 해야 해.
게으른 뱅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 무화과나무 숲을 가꾸었어요. 그러자 아내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조카 딸 내외를 궁전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하여 재산을 떼어주고 궁전에서 살게 해 주었답니다. 다리 다친 고양이와 네 명의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네 사람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네 친구는 공동으로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네 친구는 고개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목화 장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어요. 우리 넷이 똑같이 돈을 투자하세. 그래, 목화값이 쌀 때 많은 목화를 사들였다가 목화값이 비싸지면 내다 파는 것이야. 그럼 이익도 똑같이 나누기로 하세. 이렇게 결정한 네 친구는 먼저 큰 창고를 샀답니다. 그리고 싸게 사들인 목화를 그 창고에 보관하였지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창고에 쥐가 많았던 것이지요. 쥐들은 여기저기에 발자국을 내기도 하고 똥오줌을 싸놓기도 하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목화솜 속에 새끼를 낳아 길러서 그 숫자는 점점 많아져 갔지요. 그에 따라 목화도 점점 더 많이 더러워졌어요. 이를 어쩌면 좋지? 이러다가는 목화값이 올라도 제 값을 못 받게 생겼어. 그럼 고양이를 한 마리 풀어놓기로 하세. 내 친구는 의논 끝에 목화 창고에 고양이 한 마리를 사다 놓았어요. 고양이 값도 넷이 똑같이 나눠낸 뒤 고양이를 공동 관리한다는 뜻으로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각자 자기 몫으로 정하였지요. 각자가 맡은 다리를 책임지고 보살피기로 한 것이랍니다. 고양이가 온 뒤로 목화 창고에는 쥐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목화를 깨끗이 보관할 수 있게 된 내 친구는 비로소 안심하였지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내 친구의 고양이가 잘못해서 왼쪽 앞발을 다쳤답니다. 그러자 왼쪽 앞발을 책임지고 있던 친구는 고양이의 다친 발을 정성껏 치료하였어요. 날마다 소독을 해주고 상처에 약이 된다는 산초기름을 바르고 붕대를 감싸주었지요. 고양이는 다리를 절름거리면서 나머지 세 발로 곧잘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고양이는 옆집의 아궁이 근처에 엎드려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궁이에서 불길이 새어나오는 바람에 뜻밖의 큰 변을 당하게 되었지요. 새나온 불길이 조금 전 목화 장수가 발라준 산초기름에 옮겨 붙었던 것이에요. 다친 곳에 불까지 붙었으니 고양이가 아파서 펄펄 뛰는 것은 당연하였지요. 너무나 뜨겁고 아파서 껑중껑중 뛰던 고양이는 불길을 끌고 어디론가 달아났어요. 고양이가 달려간 곳은 자기가 살고 있는 목화 창고였지요. 고양이는 목화 더미 위에서 이리저리 굴렀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구른 자리마다 불길이 옮겨 붙었고 목화 창고는 순식간에 불더미에 쌓였지요. 가엾은 고양이는 그 안에서 목화솜과 함께 불에 타 죽고 말았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내 친구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다치지 않은 고양이 다리를 책임지고 있던 새 친구는 다친 다리를 막고 있던 친구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이건 자네 잘못일세. 그 고양이의 다리를 잘 보살폈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련만. 그러게나 말일세. 이제 우리는 어쩐단 말인가? 나는 고양이의 다친 다리를 정성껏 치료했네. 날마다 소독을 하고 산초기름을 발라주었다네. 바로 그거야. 자네가 산초기름만 바르지 않았어도 불길이 그렇게 쉽게 고양이 다리에 옮겨 붙지는 않았을 것일세. 그럼 다친 고양이를 그냥 두었어야 옳았단 말인가?
다친 다리를 맞던 친구는 공격하는 새 친구들과 맞서 싸웠어요. 이보게, 우린 이대로 앉아서 손해를 볼 수는 없네. 그렇고 말고, 자네의 잘못으로 손해를 보았으니 최소한의 배상이라도 받아야겠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자 나머지 한 친구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답니다. 여보게들, 창고에 불이 나게 한 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모아서 산 고양이가 아닌가? 게다가 자네들도 알다시피 나 역시 똑같이 손해를 본 사람일세. 그는 이렇게 말하며 친구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마침내 편이 갈린 세 친구와 한 친구는 격렬하게 소리치고 삿대질을 해가며 험악하게 싸웠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싸워도 결론이 나지 않았지요. 자네가 끝내 물어줄 수 없다면 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네. 좋아, 차라리 고소를 하게. 현명하신 사또께서 잘잘못을 가려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고양이와 목화장수 사건은 사또에게로 넘어갔답니다. 사또는 이 문제를 어찌해야 좋을지 아주 난감하였어요. 그래서 일단 내 친구의 주장을 들어보기로 하였지요. 재판 날짜가 되자 내 친구는 사또 앞으로 나가 저마다 자기 주장을 말했답니다. 저 친구가 고양이를 잘 보살폈더라면 고양이가 다리를 다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친 다리를 치료할 때 저 친구가 산초기름만 바르지 않았던들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저 친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입에 거품을 물고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자 이번에는 다른 한 친구가 주장하였어요. 고양이는 언제 어느 다리를 다칠지 알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다치는 일이 없게 하려면 고양이를 묶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잡지 못합니다. 고양이는 공동 책임이니 제가 손해를 배상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주장을 들은 사또는 한동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 친구는 사또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잠시 후 사또가 말했답니다. 듣거라, 목화값을 물어낼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그대들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이 돈을 모아 저 사람의 목화값을 물어주도록 하라. 아니, 사또나리, 저희들은 저 친구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옵니다. 송구하오나, 사또께서 착각을 하셔서 판결을 반대로 내리신 것 같습니다. 세 친구가 이구동성으로 항의하자 사또가 큰 소리로 꾸중하며 말하였어요. 허허, 내 말뜻을 못 알아듣겠다면 사리를 따져서 설명해 줄 터이니 잘 들으라. 예, 황공하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고양이가 다리에 상처를 입었든 거기에 산초기름을 발랐든 기름 바른 상처에 불이 붙었든 고양이가 아궁이 앞에 가만히 있었다면 목화 창고에 불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야 그렇습니다만 고양이는 상처에 불이 붙자마자 목화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으니 저 친구가 목화 값을 물어내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지요? 사또는 새 친구를 향해 혀를 끌끌 차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대들은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있도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 그 고양이가 불붙은 다리를 끌고 목화 창고로 달려갔을 때 어떤 다리를 사용했겠느냐? 그야 물론 성한 다리로 달려갔겠지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냐? 그대들 세 사람이 보살피던 성한 다리가 아니었으면 고양이가 목화 창고로 달려갈 수 있었겠느냐 말이야.
그러니 그대들 세 사람이 저 사람에게 모카값을 물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사또의 말에 세 친구는 그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만약 내 판결을 어길 시에는 그대들을 하옥할 것이다. 알겠는가? 현명한 사또의 명쾌한 판결 앞에서 세 친구는 하는 수 없이 각자의 주머니를 끌어야 했답니다. 고구려 장군 유유와 그 아내. 고구려 동부지방 중령성 근처의 9월이라면 북쪽 변방인지라 가을도 늦가을로 접어든 때였어요. 벌써 서리가 내린 지 오래여서 산과 나무들은 상록수를 빼놓고는 잎들이 다 떨어져 버렸고 이제는 눈이 내릴 것을 기다릴 뿐이었지요. 그리고 눈이 오면 산에서 기어 내려오는 꿩을 잡아서 양식에 보태야 할 일이 남았을 뿐이었어요. 가을 거지를 다 마친 유유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틈을 타서 수련을 하러 산에 들어가 있었지요. 말이 수련이지 호랑이며 곰, 산돼지, 독사, 지네들이 들끓는 곳이라 그야말로 목숨을 건 결사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루의 수련을 마치고 나면 산 등성이에 올라가서 봉화를 피워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자락 끝에 있는 집에 자신이 무사하게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그의 일과였지요. 유유로서는 이렇게 신호의 봉화불을 피울 때가 제일 즐거웠답니다. 훌훌 봉화불을 피워 올리고 나면 이를 확인했다는 봉화불이 까마득하게 먼 캄캄한 골짜기 밑에서 피어올랐어요. 아내의 단옥이 남편인 유유의 봉합불을 보고 이에 호응하여 집에서도 다들 잘 있다는 신호인 것이었지요. 횃불과 횃불로 서로 주고받는 내외의 정. 그러기에 아내 단옥의 애정과 열렬한 격려에 힘입어 해마다 가을이면 산으로 올라가서 누구보다도 수련에 열심히 임할 수 있는 유유였답니다. 그래서 유유는 고구려에서 가장 용맹한 무사라는 칭송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하루 종일 수련을 하고 나서 오늘도 무사함을 아내에게 횃불로 알리기 위하여 산 등성이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더니 뜻밖에도 산 밑에 있는 아내가 먼저 쌍횃불을 피워올리고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지? 유유는 곧 봉합불을 켰다가 끄고 다시 켜든 다음 크게 휘저었으니 이는 내일 아침에 내려가겠다는 신호였어요. 쌍횃불이 유고를 날리는 횃불이며 곧 내려오라는 신호였기 때문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동이 트기 시작할 때 유유는 산에서 내려와 산 밑 절에 메어두었던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단숨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단옥, 단옥, 어디 갔는가? 집 앞을 흐르는 개천을 건너면서부터 유유는 아내를 소리쳐 불렀어요. 주인을 알아본 개가 먼저 짖어댔고 이윽고 아내 단옥도 쫓아나왔지요. 어쩌녁에 당신이 흔드는 봉알 봤어. 그래, 무슨 일이오? 쌍횃불을 흔들었으니. 유유는 뛰어나온 아내의 손을 맞잡으며 위아래를 훑어보고는 아내의 몸이 무사한 것을 알고 나서 의아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답니다. 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시? 난리가? 어디서? 위나라가 우리 고구려를 쳐온다고 했습니다. 위나라가 우리를? 그래, 싸움은 어떻게 되었소? 어제 아침에 들었을 뿐입니다. 어제 아침에 듣고 밤에 봉화로 당신에게 빨리 산에서 내려오시라고 했습니다. 나라에 급한 일이 생겼기에 쌍횃불을 켰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가야지. 고구려의 무사가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어찌 나가지 않을 수 있겠소?
단옥, 당신은 어떡하지? 어린 자식을 둔 몸이라 어린 것을 떼어두고 싸움터로 나갈 수가 있겠는가? 민망스러운 일이나 아이를 길러야 할 여자의 몸이 오니 나라의 불칭이 된다 한들 용서가 될까 합니다. 저는 집을 지키겠습니다. 알겠소, 단옥. 유유는 마음이 급해져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전장에 나가려는 눈치였어요. 그러자 아내 단옥이 소매를 잡았지요. 잠깐만 기다리셔요. 간밤에 쌍횃불로 급함을 알려드린 뒤 제가 밤새워 사슴과 노루고기로 포를 떠서 불에 말렸습니다. 여기서 환도성까지 근 천리길이 온데 그 포로 요기를 하시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따로 술을 빚었습니다. 채 익지는 않았으나 닿든 누룩과 전에 남았던 술을 부었으니 맛이 괜찮습니다. 또 어제 제가 산에 들어가서 산돼지를 활로 잡아온 것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산돼지 고기를 구워 안주로 술 한잔 드시고 가십시오. 아기와도 작별하시고. 아내의 단옥의 말을 듣자 그제야 유유도 마음을 넉넉하게 가졌어요. 그래, 그럽시다. 아기는 자고 있소? 그는 집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네, 아까부터 자고 있습니다. 곰은? 내 목소리를 곰이 알터인데. 아기를 등에 업혔어요. 꼼짝 말랬더니 미련한 곰이라 아기를 업은 채 나오지 않고 있을 겁니다. 사실 곰은 단칸치기 넓은 토방 윗목에 아기를 업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있던 곰이 유유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 조그만 눈을 빛내고 혀를 내저으며 일어서서 엉금엉금 걸어오는 것이었지요. 저것 보호 단호, 저놈도 반가워 어쩔 줄을 모르는구려. 애구머니, 저 곰 좀 보게. 그렇게 서서 오면 아기가 깨어나지 않겠느냐. 앉아서 가만가만 기어오너라. 말귀를 알아듣고 일어서 걸어오던 곰이 주저앉아 다시 기어오는 것이었어요. 곰의 등에 업힌 아기 다우는 코를 가르릉 가르릉 골며 곤하게 잠들어 있었지요. 미소를 머금은 단옥이 부엌으로 나가자 곰은 송아지보다도 더 큰 육중한 몸으로 유유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연신 고개를 저어대며 주인이 온 것을 못내 반가워하는 눈치였어요. 오냐, 오냐. 너도 그새 내가 보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그러나 보거라. 네가 겨우내 먹을 감자도 저렇게 많이 추수를 해놓았고 양식이며 짐승의 고기가 곳간에 가득하니 봄까지 먹고도 남을 것이다. 고구려의 장부들은 이렇게 추수를 해놓고 산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는 거야. 북으로 위나라와 남으로 신라 백제 그리고 낭랑 삭방 등 사방에서 침입을 당할지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는 위나라의 침입을 받아 난리가 크게 벌어졌단다. 그러니 나도 어서 가야지 싸움터로. 이렇게 유유가 곰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단옥이 부엌에서 들어오며 누구와 얘기하시는 것이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유유는 하하, 우리 곰에게 얘기해 주는 참이요. 미물의 동물이지만 우리 아기를 들쳐업고 당신 말대로 엉금엉금 기어오는 꼴이 귀엽군 그래. 내가 떠나고 나면 당신은 곰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오. 저놈도 이제는 3년 동안 길이 잘 들어서 당신의 힘을 덜어줄 터이니 짐승이긴 하지만 기특하구려. 내가 떠난 후의 일을 당부하느라고 그러오. 하고 대답하였어요. 유유는 아내가 가져온 고기와 술을 배불리 먹고 고맙소. 잘 먹었소. 그럼 갈 터이니 저기 저 칼을 이리 주시오. 하며 담벼락에 걸려있는 긴 칼을 가리켰어요. 단옥은 일어서서 말없이 칼과 활을 남편에게 건네주었지요.
단옥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이 보였음은 유유가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 탓이었는지도 모른답니다. 남편이 그것을 받아 말없이 챙기는 동안 두 사람은 이별의 서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단옥은 일부러 더욱 힘을 주어 말하였지요. 부디 공을 세우고 돌아오십시오. 유유는 단옥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염려 마시오. 내가 없으면 당신은 어린 것과 저 미물의 동물을 데리고 외롭고 고생도 많을 것이오. 그러나 내가 돌아올 동안만 참고 견디시오. 염려 마십시오. 굳세게 살면서 무공을 세우고 돌아오실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또 말이 없었어요. 서로 내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작 작별을 하려니 서로의 가슴 속에서 서러움이 용솟음 쳤기 때문이었지요. 밖에서 꿩들이 극성스럽게 울어대며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 동안 말없는 시간이 흘렀지요. 이윽고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고 유유가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행여, 살아서 돌아올 것을 기약하지는 못하겠소. 위나라는 신라 백제와 우리 고구려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소. 만약에 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아버님과 어머님의 산소를 잘 돌봐주고 어린 것을 잘 키워주시오. 염려 마십시오. 저도 고구려 무사에 아니옵니다. 여자지만 활 속이 말타기는 장부들에게 지지 않도록 당신과 함께 수련하지 않았습니까? 아기가 있어 당신과 같이 싸움터로는 못 가오나 맹세코 유랑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유유는 곰의 등에 엎여서 자고 있는 어린아들 다오를 깨워 머리를 쓰다듬고 몸을 비비꼬는 곰의 머리를 툭툭 쳐주며 작별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때는 바로 고구려의 제11대 동천왕 20년이었지요. 이해 8월에 중국 위나라는 유주의 자사이며 명장이라는 관구엄으로 하여금 군사 1만 명을 주어 낙랑의 태수 유무와 삭방의 태수 왕존 등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치도록 하였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동천왕은 보병과 기병을 합한 2만 명의 군사를 친히 지휘하여 이에 맞서 비류에서 용감히 싸웠지요. 이 싸움에서 고구려는 위나라 군사 3,000명을 베었고 다시 또 양백곡에서 싸워 적의 목을 4,000이나 잘랐답니다. 결국 고구려는 위나라의 군사 반 이상을 섬멸시키고 대승을 한 셈이었어요. 동천왕은 이 대승의 첩보를 전국에 알렸지요. 유유가 중령성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그곳에서는 대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유유는 출전 대신 술을 잘 얻어먹은 후에 중령성 성주에게서 안심하고 집에 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회를 기다리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며칠 후였어요. 유유는 아내 단옥과 더불어 마당에 나와서 그물을 뜨고 있었지요. 그들의 집 마당이라야 바로 숲속이었으며 천년 만년 묵고 자란 원시림 속에서 나무 한두 개를 잘라 적당하게 토막을 내어 절반씩 세워 맞추면 그것으로 삼각형의 집이 되었어요. 또한 마루라고 해야 널죽을 오려서 얄따랗게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통나무를 두 개만 잘라 덮어놓으면 십여 칸짜리 대청마루가 되고도 남는 것이었지요. 이런 식으로 만든 원시림 속의 집이었으나 견고하기 짝이 없었으니 겨울이 와서 눈보라가 치고 눈이 열길로 쌓여 바깥 출입을 못할지라도 집안에서는 호도새 이부자리 한 장 없이도 땀을 흘리며 지내게 마련이었답니다.
겨울이야말로 고구려 북쪽 변방인 이 동부에서는 가장 즐거운 한철이기도 했으나 겨울을 나려면 가을거지를 한 곡식이며 그 외의 양식의 보탬이 되도록 꿩을 많이 잡아두어야 하였어요. 양식만 많고 보면 세상사를 다 잊어도 좋은 계절이 겨울이었지요. 그래서 지금 유유내외도 밖에 나가 꿩을 잡기 위한 그물을 새로 뜨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물을 뜨다가 유유가 문득 여보, 단옥 하며 아내를 불렀답니다. 네? 아무래도 싸움터에 가 있는 것보다는 당신과 아기가 있는 집에서 있는 것이 즐거운걸. 당신은 어떻소? 유유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친부모 형제들과 다 헤어져서 당신에게 시집을 온 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당신만이 제게는 유일한 사랑이고 기쁨이며 즐거움, 희망이랍니다. 당신이 가을 거지를 다 하고 나서 저 높은 산속에 들어가 수련을 할 때도 늘 근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나 않으셨나, 또는 지네의 해를 입지나 않으셨나, 수련에 지쳐서 쓰러지지나 않으셨나, 독사 구렁이에게 물리지나 않으셨나, 밤이 되면 그런 걱정에 자다가도 잠이 깨어지고 낮에도 그런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멍하니 산만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저녁이 되어 산 꼭대기에 불이 켜지고 그것도 변을 알리는 쌍횃불이 아니라 잘 있다는 횃불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하루 종일의 근심이 풀리곤 하였지요. 당연한 말이오. 나도 산에 들어가서 죽을 힘으로 수련을 하지만 수련을 마치고 내가 무사하다는 봉화를 올릴 때가 제일 즐거웠소. 이번 수련에는 호랑이나 산돼지, 곰 그런 것보다는 독사와 지네에게 제일 많이 시달렸소. 한 번은 사흘을 굶으면서 바윗돌을 저다가 성을 쌓는 수련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기둥만큼 굵은 구렁이가 온몸을 칭칭 감고 있지 않겠소? 그래서 간신히 정신을 차려 바위에 구렁이 대가리를 비벼 죽이고 나서야 몸이 풀려났소. 또 한 번은 지쳐서 자는데 코를 찌르는 냄새에 잠을 깨어보니 도마뱀만큼 큰 지네들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소? 엉겁결에 덮고 있던 혼니불에 불을 붙여서 내저어서 쫓아버리고 쫓겨가는 지네들도 다 때려잡았지. 이렇게 내가 무사하여 봉화를 휘저었더니 당신에게서도 또 무사하다는 봉화가 켜지지 않겠소? 울음이 나도록 반갑고 기쁘던 걸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게 다 당신과 아기를 위해서인가 보. 맞습니다. 저 또한 당신이 계시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하였어요. 이웃집이라야 한 오리나 떨어져 있는 이 원시림 속에서 내외 말고는 서로 의지하고 믿을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기에 두 부부는 더욱 정다웠던 것이랍니다. 자, 단옥, 어서 그물을 완성합시다. 올해는 눈이 많이 내리고 꿩도 예년보다 많이 내려올 것 같소. 작년에 두 배를 잡을 셈 칩시다. 난 가서 뒷길에 동을 치겠소. 동을 치고 구멍을 20개는 만들어 놓을 터이니 혼자 그물을 몇 개 더 짜야 할 거요. 꿩은 가장 중요한 겨울 양식이었어요. 물론 꿩고기를 하도 많이 먹노라면 물려서 먹기가 싫어지기는 했지만 양식이 떨어져도 근심할 필요가 없었으며 더욱이 꿩고기는 곰에게도 먹일 수가 있었답니다. 유유가 동을 치러 뒷곁으로 곰을 데리고 가는 동안 왼쪽 발을 조금 저는 것을 단옥은 보았지요. 발이 아프십니까? 단옥은 남편에게 이렇게 다정스럽게 물었어요. 웬걸, 왼쪽 새끼 발가락 껍질이 조금 벗겨졌을 뿐이요. 이 대답을 듣고 단옥이 호호 웃었지요.
간밤에 곰에게 발바닥을 핥게 하다가 그만 미련한 곰이 유유의 새끼 발가락을 너무 핥아 껍질을 조금 벗겨놓았던 것이랍니다. 유유네 집뿐이 아니었어요. 고구려 동부 사람들은 누구나 소처럼 부려먹기 위해 곰 한두 마리씩을 다 기르고 길들여 두었지요. 그래서 밤이면 곰에게 발바닥을 핥게 하는 것을 유일한 취미로 삼는다는 것을 모르는 단옥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렇듯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날이 길지 못했으니 뜻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타고 유유의 집으로 달려온 것이랍니다. 그는 중령성 성주가 보낸 사자였으며 동천왕이 위나라 군사에게 쫓겨 이곳 중령성까지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과 함께 유유에게 빨리 오라는 중령성 성주의 부름을 전한 것이었어요. 중령성마저 적의 포위를 당하여 보존할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었지요. 유유는 다시 집을 떠나야 하였어요. 그는 사자와 더불어 말 채찍을 휘두르며 급하게 말을 달렸답니다. 가면서 보니 길에는 고구려 군사인 듯 싶은 사람들이 초라한 행색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힐끔힐끔 쳐다보며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여봐라, 너희 군사들 어디로 가는 군사냐? 유유가 소리쳐 물었어요. 네, 저 그것이... 분명히 고구려 군사인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니 뒤따르던 중령성 성주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유유, 필시 이놈들은 도망치는 놈들인가 보외다. 여봐라, 바른 대로 말하라. 상감 마마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며 중령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유유가 다소 녹이 띈 음성으로 다그쳐 묻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네, 중령성은 이미 위나라 군사들에게 함락당하고 상감은 남옥조로 피신을 하셨나이다 하고 대답하였어요. 그것이 정말이냐? 이 칼을 보아라. 상감 마마는 남옥조로 몽진을 하셨으며 중령성이 함락당했다는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냐? 바른대로 아래거라. 뜻밖의 소식을 듣고 분함과 원통함이 솟구쳐 오른 유유는 칼을 쭉 빼들며 소리쳤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중령성이 위나라 군사에게 첩첩이 둘러싸여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자 미루대감이 결사대를 일으켜 겨우 길을 뚫고 상감 마마께서 빠져나가셔서 남옥조까지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남옥조에서 오고 있나이다. 형세가 다 틀렸습니다. 유유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고구려가 이처럼 맥을 못 추었단 말이더냐 싶었지요. 유유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저놈들부터 다 때려 죽입시다. 중령성 성주의 사자는 이렇게 말하며 칼을 빼들었어요. 그대로 두시오. 비겁한 놈들은 그대로 가라고 내버려 둡시다. 자, 빨리 갑시다. 남옥조라면 여기서 멀지 않소. 어서 갑시다. 두 사람이 칼을 다시 자루에 꽂고 말을 달려가며 흩어져 달아나는 폐주병들에게 길을 물어서 동천왕이 계신 곳까지 가니 그곳은 한 산골짜기였어요. 상감마마, 동부의 일개 농부가 급보를 접해 듣고 왔습니다. 마마께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분부하십시오. 유유는 왕 앞에 부복하였어요. 왕은 피투성이가 된 미로대감을 무릎에 누인 채 울고 있었지요. 유유가 보니 산과 고목들과 서성거리는 고구려 군사들 뿐인데 한 방향에서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답니다. 유유가 다시 어리둥절해 있자니 왕이 말하길 적군이 얘까지 추격해 오는 도다 하며 또다시 우는 것이었어요.
왕은 유유의 충성을 고맙게 여기는 모양이었지만 이미 형세가 다 틀렸으니 공연한 희생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눈치였지요. 함성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왕을 비롯한 고구려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으려는 눈치였어요. 왕도 울고 왕의 무릎을 베고 있는 미루도 울고 사람들은 넋을 잃고 맥이 빠져 있을 뿐이었지요. 칼을 짚고 서서 몸을 부르르 떨고 있던 유유가 왕 앞에 다시 부복하며 소신이 나가 적군을 막아 싸울 터이니 그 사이에 마마께 없어는 다른 데로 몽진을 하십시오. 상감마마. 하고 아뢰었어요. 그러나 왕은 유유, 그대 말이 갸륵하다마는 다 소용이 없도다. 이제 여기서 고구려는 망하는 도다. 하며 울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왕의 말대로 이제 다시 도망갈 곳도 없는 것이었어요. 유유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점점 다가오는 함성을 듣다가 퍼뜩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쳤답니다. 소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옵니다. 이 소리를 듣자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던 미루가 머리를 들었고 왕도 눈물을 거두고 유유가 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유유가 적진을 향해 떠나간 후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던 위나라 진영의 함성 소리가 그쳤어요. 그동안 유유는 음식을 받쳐들고 적진으로 들어가 적장 왕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유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왕기에게 공손히 말하였지요. 소신은 고구려 왕의 항복 사신입니다. 소인의 왕이 대국의 죄를 지은 탓으로 장군에게 벌을 받고 지금 몽진을 하고 있사오나 이제 길이 다 막혀 장군께 항복하시려 소인을 먼저 보내면서 이 약소한 음식을 장군께 바쳐 위로해 모시라 하셨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유유가 예물로 가지고 온 음식을 바치니 적장 왕기는 갑자기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좋아서 허벌쭉거리고 그 음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어요. 바로 그때 유유는 그릇 밑에 감추어 가지고 간 비수 한 자루를 꺼내 왕기의 가슴팍을 내리찔렀지요. 왕기가 소리를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두 번째로 유유가 가슴을 찌르자 왕기의 고개는 힘없이 숙여졌으며 왕기를 따라 유유도 함께 자결하였지요. 대장 왕기 장군이 고구려 군사에게 찔려 죽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쭉 퍼졌어요. 이 말이 퍼지자마자 막다른 골목에서 고구려 왕을 잡으려고 한 발자국씩 다가오던 위나라 군사들은 맥이 풀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서성거리게 되었지요. 반면 죽은 듯이 있었던 고구려 진영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갑자기 우렁찬 함성이 들리더니 천여 명의 군사가 일시에 위나라 진영으로 쳐들어갔어요. 위나라 군사들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잎사귀들이 우수수 떨어지듯 고구려 군사들 앞에 맥없이 쓰러져서 송장의 무더기를 만들어 놓으니 결국 고구려군의 대승리였지요. 동천왕은 다시 환도성으로 돌아왔어요. 왕은 고구려의 변방 동부에 있는 유유의 집으로 사신을 보내어 유유의 아내 단옥과 어린 아들 다우를 환도성으로 오게 하였으며 유유는 제1공신으로 추중되었어요. 왕은 또한 많은 신하들 앞에서 유유의 총맹성과 충성심을 칭찬한 후 이러한 정신이 고구려인의 정신이라고 하며 누구든지 유유와 같은 용맹과 충성심을 본받으라고 하였답니다.